자기 전에 뭐 좀 공유하려고 라이브 켰어요. 오늘 나이키 행사를 갔다 왔어요. 나이키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가 뭐 하냐면 지금 기묘한 이야기 알아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기묘한 이야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이제 시즌 3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 업로드? 뭐 업데이트? 그거를 겸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팝업처럼. 근데 거기에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오늘 선물을 받아왔는데 언박싱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왜냐면 그들도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들도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이게 랜덤박스예요. 랜덤박스로 엄청 커. 심지어 내 몸보다 커. 이렇게 큰데 이거를 지금부터 같이 까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같이 까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면 아직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나 오늘 거기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방탈출을 했고 이거는 기묘한 이야기를 본 사람만 풀 수 있는 그런 방탈출. 그런 방탈출이랑 그 다음에 게임도 있어요. 이제 아직 발매가 되지 않은 발표 안 된 게임도 있는데 근데 오늘 내가 가서 그걸 다 깨고 왔어요. 내 기록 30분 걸렸는데 그거 깨는 사람 있으면 인증해줘요. 30분 거기 가면 게임이 있고 그거를 깨고 저한테 달려오시면 됩니다. 과연 누가 내 기록을 깰 수 있는가. 30분 기록 깨면 인정입니다. 하지만 아마 깨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볼거리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몰라. 나도 모르고 그대들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다. 나도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까봐야 돼. 자 일단 크기는 한 이 정도 돼. 진짜 내 상체 크기 정도인 것 같아요. 상체 크기인 것 같고 기묘한 이야기 팝업 갔다가 선물 받아온 거 언박싱 하는 거. 와 진짜 커. 근데 이렇게 커.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다시피 여기에 나이키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나이키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이제 언박싱을 할 건데 나 이렇게 큰 거 받아본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한번 같이 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몰랐다. 잠깐만, 이걸 까야 돼. 같이 까는 걸. 어, 근데 생각보다 속포장은 박스예요. 박스예요. 박스고 이제 나머지를 갖다 한번 언박싱을 내가 패스트 포워드가 안 되니까 일단 까볼게요. 야, 아씨, 나 힘이 너무 약해 안 까져. 아씨, 내 포장이 너무 세다. 포장이 너무 세. 포장이 두구두구 일단 박스예요. 예. 네. 자, 잠깐. 아씨, 이거 어떻게 까야 돼 이거? 왜 이렇게 까기가 힘들어. 자, 나이키 코리아 선수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언박싱까지 합니다. 아이고. 와, 아니 근데 진짜 박스가 너무 커요. 일단 박스가 너무 크고 잘 안 까져요. 잘 안 까주고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그리고 자랑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나름 이게 여기 이렇게 키홀더까지 그 손잡이에 달려있어요. 손잡이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왠지 기묘한 이야기 컨텐츠니까 컨텐츠네. 기묘한 이야기 팝업에서 받은 거니까 이 안에도 되게 기묘한 뭔가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면 박스가 두 개 들었네요. 박스가 두 개였어요. 박스가 두 개고 자 그리고 기다려봐요. 눈썹 칼이 뭐예요? 아니 그리고 가위 그런 거 쓰기 싫어요. 나는 이게 사람이 뜯는 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뜯는 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봐요. 아 택배라뇨. 택배 아닙니다. 택배가 아니고 오늘 기묘한 이야기 팝업 가서 받아온 거예요. 오 일단 여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에 이게 있고 여기 보면 나이키 상표 워 이렇게 있고 뭐가 있네요. 자 왠지 뭔가 들어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무섭다. 자 아 신발 일단 신발 들었어요.
자, 신발. 오, 이거 심지어 이게 뭐냐면 이거 발표 안 된 거예요, 아직. 이거 아직 발표 안 된 건데. 근데 오늘 내가 받아버렸어. 미쳤다.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여기 보면 이거 써있고. 오씨,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트레인저 땡이 써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가 아직 발매가 안 됐어요. 이거 아직 발매가 안 된 신발이고 잘 신어봐야죠. 이제 대단하다. 어우씨, 이건 소장가치 있죠, 이런 거는. 아니, 그리고 넷플릭스 그 기묘한 이야기 행사가 왜 더 좋은 거냐면 한국에서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연 파법이라서 하이피스트 미국판에도 다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그게 있네. 이거 있네. 이게, 아, 이런 옷이 있네요. 옷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생각에 후드지 싶은데, 후드지 싶은데, 근데 어떤 후드일까? 일단 뒤에 뒷면에 나이키 써있고, 나이키 써있고, 그리고, 아, 근데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야 도대체. 웬 광고야. 이 광고 별로야. 자, 팝업 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계속 이제 열려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만은 아니고, 오늘까지는 약간 닫아놨을 거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오픈돼 있을 거니까 팝업 가서 가보세요. 게임도 할 수 있고 방탈출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자, 그리고 옷은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는 무슨 후드일까? 나이키 후드네요. 네.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후드가 들어있고, 후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에 이거는 그걸 것 같아. 이거는 바이크 탈 때 입어야겠다.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박스 하나 끝. 박스 하나 끝났고, 박스 하나 끝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기가 되게 겁나네. 여기 뭐 들어있을지. 근데 이게 겁나는 이유가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에 그 느낌. 방탈출 아니라니까요. 방탈출 30분 만에 한 게 아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묘한 이야기 게임을 내가 30분 만에 데모 버전을 올 클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깨고 싶으면 가서 팝업 가서 해주면 돼요. 기묘한 이야기 팬만 이해할 수 있어요. 팝업 스토어 아니요, 누가 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쵸. 그래서 아무튼 후드는 바이크 탈 때 입으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와, 미쳤다. 미쳤다, 이거는.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와, 아니, 이게 항상 굿즈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있네. 여기 포스터가 있어요, 일단. 포스터. 포스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방이 있네. 에코백.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뭘까? 이거는 넷플릭스 써 있는데, 넷플릭스 써 있고, 이거는 뭐에 쓰는 걸까? 이거는 클러치백인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아, 진짜 마음에 드는 거다. 이거는 정말 스티커가 무대기로 이렇게 스티커가 미쳤어요, 진짜. 와, 미쳤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 아, 포스터 뚜껑이구나. 오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물통까지 있네요, 심지어. 물통. 이건 물통이에요. 네. 물통. 이거는 좋다. 근데 내가 물통을 잘 안 쓰는데. 물통인데 너무 좋다. 아니, 실용적인 건 다 담겨 있어요. 와, 캐릭터 미쳤어. 와, 캐릭터가 미쳤어. 캐릭터가 미쳤지. 오씨, 장난 아닌데요? 근데 이렇게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나이키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하, 모자 너무 귀엽다. 자,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좋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 모으죠, 또 제가.
이런 것도 엄청 모읍니다. 네, 이런 거 모으고. 어, 좋은데요? 어, 이것도 또 스티커야. 이것도 엄청 큰 스티커. 이것도 엄청 큰 스티커고. 와, 진짜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아니, 그리고 여기에 또 스티커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스티커가 이렇게 많아요. 미쳤다 진짜. 스티커 이렇게 많고. 어, 그리고 얘가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진짜 정체를 모르겠어요. 얘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 보자. 아, 모자는 DP용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일자 모자를 안 써요. 와, 아니 너무 귀엽다 이거. 아니 이거는 포스터고 그리고 없어 이렇게. 이거는 너무 좋다. 이거는 조금 나눔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나눔을 하려면 내 생각에 다음 주 월요일 고요한 라디오 10시부터 하는 거 이아람 씨랑 함께 하는데, 그때 들어와서 기발한 질문 해주는 분에게 내가 이거 굿즈 몇 개 나눔할게요. 굿즈 몇 개 나눔할 테니까 그때 라디오를 들어오면 된다인 거죠. 와, 웬 선풍기야. 나 이런 거 써본 적 없는데 한 번도. 심지어 돼. 오, 시원해. 소리 들리죠? 오, 아, 강도 조절까지 되잖아? 미쳤네, 이거. 제품이.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이거 또한 편하게 입고 다니기 너무 좋겠다. 네, 아무튼 오늘 언박싱을 했잖아요. 내가 이거 라이브 저장할게요. 라이브 저장할 테니까 여기에서 일부를 받고 싶은 분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내 라디오 10시에, 저녁 10시에 고요한 라디오 V앱 깔고 들어오면 돼요. 고요한 라디오 들어와서 그때 기묘한 질문 말고 기발한 질문 그리고 패널들을 모두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준비해 오신 분들께는 제가 몇 분 골라서 이 중에서 제일 소장 가치가 있는 게 뭘까? 내 생각에 제일 실용적이면 소장 가치 있는 게 엽서랑, 그 다음에 이거 물통이랑, 그 다음에, 아, 이건 진짜 아깝다. 근데 좀 이건 좀 아까워. 이거는 좀 아까운데, 네. 하지만 이것도 한번 그 내놓고 다녀보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백은 이거는 저요 없고 그런 거 없고 그냥 10시에 라디오를 들으면 돼요. 예. 아, 티 왠지 고대생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요? 고대생들? 아, 이것 때문에 그러게요. 자, 월요일 저녁 10시에 고요한 라디오 들어와가지고 이 아람 씨에게 기발한 질문을 해주면 내가 이거 몇 개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기발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씨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 기대된다. 아, 이거? 아깝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 제일 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이 먹고도 여기 전시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말하겠지. 오, 넷플릭스에서 저런 클러치백이 있어? 그래서 그러게나 말이야? 라고 나도 대답을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생각에는 가서 그냥 보고, 그리고 거기 와플 맛집이에요. 참고로 거기 3층이 와플 맛집이니까 와플을 먹고 와요. 거기 와플 진짜 맛있었어요. 나 아까 게임하면서 와플 씹어 먹다 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방 탈출도 재밌지만 게임이 진짜고, 2층이랑 3층에 걸쳐서 전시 컨텐츠가 되게 좋으니까 가서 꼭 구경을 해봐요. 나는 진짜 거기 또 가서 또 게임하고 싶어.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팝업 지금